자, 간밤에 바로 30분 전에 일어났던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저도 지금 잠자다가 지금 부수수하신 거 보이시죠? 약 30분 전에 강고TV의 강고 씨하고 각선미TV의 각선미 씨가 현피를 뜨셨습니다. 실제로 떴어요. 어그로 끄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현피를 뜨셨고 결과까지 지금 나왔고 하긴 뭐그 둘이 사이가 좀안 좋긴 해요. 강고 씨하고 각선미 씨가 이 헬스 업계에서 되게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대중분들한테는 강고 씨하고 한주먹 씨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게 강고 각선미. 그래서 뭐 맞짱을 뜰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들어가 봤어요. 빨리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맞짱을 뜬다 한들 오늘 뜰줄 몰랐지 나는. 아니 일반론적으로 뭐두 유튜버가 맞짱을 뜬다고 하면 뭐 야차 뭐 거기에서 뭐 한다든지 좀비 아저씨 그 이름 뭐였지? 정찬성 선수 뭐 거기 채널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메이킹을 한 다음에 어그로를 끈 다음에 떡밥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짱을 뜨고 이거 뭐 해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할 텐데 소식을 듣고 켰는데 이미 둘이 이러고 있어. 보통 누구랑 누구 유튜버 둘이 맞짱 뜬다고 하면은 틀어보면은 둘이 막 엄근진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가운데 그 야차 아저씨 그 소개 이렇게 하고 뭐 몇월 며칠에 하기로 하고 계약서 사인하고 둘이 사진 찍자고 하면 둘이 막 이렇게 막 엄태웅 씨처럼 막 시비 붙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뭐 그런 거 있나? 아니면 뭐 그냥 얘기만 하려나? 이러고 틀어봤는데 틀자마자 이러고 있어. 시비 털린 게 15분 전이라 그랬거든. 15분 전에 시비가 걸렸는데 15분 만에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씨 뭐야 하고 바로 녹화 버튼 누르고 정신없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간고하고 각선미 씨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개부터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강고TV의 운영자이자 이제 박승현과 함께 약투 운동을 시작해서 유명세를 탄 보디빌더, 설립한 체육관 내추럴짐 대표를 맡고 있다. 부천에 있다. 닉네임인 강고는 간지나는 고자의 줄임말이다. 키는 176에 97kg. 1990년생 34살이고 인프제이예요. 의외네. 유튜버이자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뭐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각선미TV. 아쉽게도 아직 학고여가지고 나무위키가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누가 그 각선미 아저씨 나무위키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각선미TV 채널은 뭐제 개인적으로 헬스 채널 중에서 재미와 고급 정보가 있는데 반해 인기가 없는 채널 탑2, 땅튜브 각선미TV 요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2만 짜리이긴 좀 아까운 채널이긴 해요. 여기에 뭐 최근에 조준 씨도 인간극장 뭐 비슷하게 하셨고 여기 보시면은 뭐 권하솔 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권혁 씨부터 해가지고 여기 바디빌더들 격투기 선수들 뭐 유명한 사람들 엄태웅 씨도 나오셨고 뭐 구현우 씨도 오이 구현우 씨 출소하셨구나 뭐 주먹이 운다 나오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만 달이긴 좀 아쉽긴 해. 어쨌든 요두 분이 맞짱을 뜨시게 됐고. 네가 말하는 게 그런 거 같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네말또 들었었잖아. 야, 여기서 싸울 거야? 아니 어디서 싸워도 상관없어. 어? 쳤어? 어? 야 그거 친구? 벌써 친구 준비 안 되게 뜨겠어? 그래도 준비하고 해야지. 어너 지금 속해 친구? 아니 이거 아니 웃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아니 너 여기서 맞짱 깔 거야? 뭐 아무 데서나 해. 콜. 그리고 바로 압착이 나옴. 강고 씨가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압착이로 시작을 알리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하이톤으로 말씀하시는 게 각선미 씨예요. 네가 말하는 게 그런 거 같잖아. 여기서 아니 싸울 내가 거야? 그래서 네말또 들었었잖아. 야 여기서 싸울 거야? 아니 어디서 싸우도 상관없어. 쳤어? 야 그럼 친구? 친구? 친구 안 됐어? 친구? 맞지 않아? 벌써 친구 준비 안 되는데 때렸어? 만나서 하는 거 준비 안 됐는데 때렸어. 폭행 신고는 조금 그렇다. 맞짱 뜨기로 하고 만난 건데 신고는 조금 그렇다. 좀더 보겠습니다. 네가 맞짱 뜨자 그래서 나 방송 왔어. 신고할 건 아니
갑자기 시작하고 해야지. 갑자기 하는 게 어딨냐고. 아니 뭐 심판도 없고 레프리도 없고. 그래도 시발 준비하고 해야지. 어 너 지금 폭행 신고? 어 해. 폭행 신고? 네가 맞짱 뜨자 그래서 나 방송 왔어. 신고할 건 좋은데. 아니 시작하고 해야지. 갑자기 발 친다고? 아니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따기로 약속했잖아. 전화 통화로 안 했어? 아니 근데 안했어. 근데 준비하고 해야지. 웃긴 놈이네. 갑자기 지금 만나자마자 따기로 했잖아. 어 근데 지금 깠어? 어? 어? 아니 어디서 깠냐고. 야 지금 네가 어디서 깠 거야? 어디서 깠 거야? 아니 전화통화 이 너니 안 깔까? 어? 아니 어 야 안 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헬스인들 특성상 맞짱을 뜨든 뭐 가슴 운동을 하든 스쿼트를 하든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각선미 씨의 입장인 거고, 강고 씨의 입장은 여기 지금 뭐 소풍 왔어? 우리 뭐 지금 헬스장 왔어? 헬스장 일일권 끊고 운동하러 왔어? 그거 아니잖아. 맞짱 뜨러 온 거고, 전화 통화할 때 분명히 만나자마자 맞짱 뜨기로 했다. 이게 이제 강고 씨의 주장이고, 그래서 시작하지 않고 프론트킥 날린 강고 나는 죄가 없다. 각선미 씨의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시작은 하고 했어야지 라는 게 각선미 씨의 입장이고요. 저는 두 입장 모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아, 이 새끼 긴장했네. 바로 때리는 거니까. 이 새끼 긴장했네. 이게 이제 정신의학 용어로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가 느꼈다고 이제 말을 하는, 본인이 긴장을 해서 상대한테 이 새끼 긴장했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투사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 봐. 아 지금 해.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니 나 졸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야 하재민. 알았어 기다려. 자 기다리라고 하고 삼각대를 펼치기 시작하는 각선미 TV. 근데 여러분 요걸 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강고 씨 라이브 방송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강고 씨가 치사하게 자기는 송출 시스템을 딱 마련을 해놓고 각선미 아저씨가 이제 본인 라이브 방송 세팅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쫄 이러고 있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지. 학구 유튜버가 이 정도 이벤트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세팅할 시간 줘야죠. 이거는 아니, 솔직히 내가 그렇게 콘텐츠를 제공해줬는데 아직도 그 짝대기 돌아다녀. 자기가 그렇게 소스, 방송 소스를 많이 줬는데 아직도 돈을 못 벌어서 짝대기 들고 방송하고 있다고. 미리 알려드리지만 지금 강고 아저씨 라이브 방송을 찍어주고 있는 분은 강고 씨 여자친구예요. 아니 누가 보면 본인은 무슨 PD가 와서 찍어주는 줄 알겠어. 지금 무급 촬영 담당관 여자친구가 와서 찍어주고 있는 거고, 각선미 아저씨는 아쉽게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삼각대 펼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갑자기 또 돈 못 벌어서 삼각대 펴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건 좀 그렇죠. 강고 진짜 뜨겁다. 강고가 맞짱 전에 에페 꽂고 왔으면 반칙 아닌가. 자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아 이미 나갔구나. 지금 강고 씨 스텝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아 이미 나갔구나. 아 하필 비가 와서 바닥이 좀 미끄럽긴 하네. 저 보호구역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고 요르단전보다 재밌음. 오 그치. 아 조금 아쉽네. 좀 멀다. 얘야 뿜뿜. 야 어디 도망가? 네가 도망가는 거. 난 내 카메라 지키는 거야. 그런 거야? 이거는 학고 유튜버 감수성이 강고 씨가 좀 너무 없는 게, 본인은 지금 여자친구가 찍어주고 계시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각선미 TV는 지금 앵글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한참 지금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어. 찍히고 있는 거 맞나? 찍히고 있는 거 맞나?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싸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앵글로 들어와 줘야지. 이것도 각선미 아저씨가 좀 아쉬운 게, 이거는 가로 앵글로 찍었어야지. 세로로 찍으셨더라. 강고 아저씨가 좀 영리한 게, 요 위에서 항상 이 고지대를 선점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고지점 보셨습니까?
항상 고지대를 선점을 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영리해. 아우 긴장감은 거의 뭐 은간우 시릴 가네요 지금. 뭐 근데 각선미 아저씨 킥이 좀 있네. 킥은 각선미 승. 아니 여기 있는 아니 서로 유효타가 없는데 자꾸 티백잉을 강구 아저씨는 프론트킥 3번 빗나가고 그래플링 시도 3회 실패한 다음에 어딜 도망가 티백잉을 하더니 각선미 아저씨도 별다른 타격을 못 줬는데 왜 자꾸 다리를 저냐고 또 티백잉을 하셔요. 아니 솔킬이라도 좀 따고 왔든지. 자, 좀 더 지켜보죠. 네. 그렇지. 이렇게 싸우다가 둘 다 차에 치이면 진짜 웃길 것 같긴 하다. 원래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보통? 맞짱 뜰 때? 나 안 싸워봐가지고 모르겠네. 말을 되게 많이 하네. 소강 상태가 너무 긴데 1세트 끝난 건 거죠 지금. 1세트 끝나고 지금 아까 1세트 끝나고 저 멀리서 걸어와서 잠깐 쉬었고 지금 2세트 끝난 건 거죠. 역시 헬스인들답게 세트를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 자 지금 2세트 끝나고 휴식 기간이고요. 휴식 시간이고 이제 곧 있으면 3세트 들어갑니다. 3세트부터 이제 본 세트라고 볼 수 있죠. 1, 2세트는 좀 몸 좀 풀고. 서로 들어오라고. 서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강고 씨 스텝이 이상하잖아요. 저 십자인데 지금 나간 거예요, 저거. 난 흑자 형이 저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해. 아, 나는 싸움을 못 하잖아. 난 무서워 가지고 오금이 저려 가지고 못 나가 나는. 자, 오, 뭐야 갑자기? 취권이야? 방 뭐였지? 잡았다. 그렇지, 들어가자. 파운딩. 그렇지. 들어가자. 그렇지. 지금 사이드 포지션 잡았죠? 그렇죠. 아, 강고 씨가 지금 다리로 몸통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리고 있어요. 아, 체급 차이 안 된다. 아, 강고 힘 좋다. 강고 힘 좋다. 해머링. 아, 안 돼. 탭. 아, 끝. 대박 씨네? 혹시 내 X 봐? 안 계실 거지? 어? 끝난 거야. 아니 씨 싸우고 3초 만에 화해. 야 너네 맞짱 뜨고 이렇게 빨리 화해하는 거 본 적 있어? 승부가 이제 여기서 이미 갈렸죠. 옆으로 돌 때 이미 갈렸고 탭을 외치고 탭 외치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 표출 야익 새끼야가 나왔고 한 번 더 제압해서 바닥 방금 두 번 쳤죠. 두 번째 탭. 혹시 안 계실 거지? 탭 치고 나서 한 대 뒤통수 가격은 좀 그래요. 조용해 임마. 이겼잖아. 이미 이기고 나서 감정 표출하시면서 해머링 한 번까지는 이해해. 근데 뒤통수 사커킥은 조금 그랬어. 안 그래도 이제 엊그저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커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기고 나서 사커킥은 좀 그래. 자 근데 어쨌든 승부가 결정나고 이제 막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 1 2 3 4 5 5초 정확하게 4.8초 만에 화해.
여러분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튜버든 누구든 너무 화가 나서 현피를 뜨고 나서 4.8초 만에 화해를 합니다 지금. 그만해 이제. 그리고 이제 별안간 이제 새벽에 늦어가지고 가게들이 아마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벌써 이제 싸움 복귀. 이렇게 일사천리를 본 적이 없어 나는. 현피 사건이 일어나려 그러면 시비가 붙고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서로 영상을 두세 개씩 올리면서 싸움이 나고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이때 갑자기 이제 야차클럽 아저씨들한테 연락이 와요. 어차피 싸우실 거 우리 채널에서 싸우셔라. 우리가 그러면 레프리도 봐주고 뒤에 닥터도 있고 우리 계약서도 쓰고 우리는 시스템이 딱 정립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열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싸우면서 또 어그로도 한번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내는데 오늘 새벽 2시 30분경에 시비가 털렸고 2시 40분경에 전화통화를 하고 2시 55분경에 만나서 3시부터 싸우고 3시 10분 정확하게 한 3시 7분 정도의 화해 그리고 3시 8분에 지금 싸움 복귀가 이제 벌써 들어갑니다. 초음속 맞짱 현피 이게 상남자인 거야. 방금 들었어요? 찍어주고 계신 분이 강고씨 여자친구분이신데 봐봐. 자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30대 중반인 남자친구가 현피를 뜨러 간다 그러면 여자친구분들이 보통은 어때요? 오빠 미쳤냐고 말리고 왜 그러냐고 애도 아니고 좀 참으라고 아 그거 싸워서 이겨서 뭐하게 이런 잔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고 같은 상남자는 엊그저께 전 여친의 폭로 알 바가 아니고 지금 나 현피 뜨러 가는데 내가 카메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 어 야 옷 입어. 왜 오빠? 나 현피 뜨러 가야 돼. 현피? 누구랑?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여기 카메라 들고 여기 재생 누르면은 녹화 되니까 녹화 나 잘 따 알았지? 어 알겠어 오빠. 야 운전 네가 해라 G80. 그래서 여자친구가 태워주는 차로 차에서 조수석에서 손목이랑 풀면서 오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체는 못 푼 거야. 그리고 싸우는 거 여자친구분 찍어주고 싸움 끝나고 나니까 가까이 와서 찍으라고. 이게 상남장기라. 야 누가 레드필인 거야 대체? 누가 레드필이야? 레드필 X가 레드필이야? 아니면 광고가 레드필이야? 이게 진짜 상남자 알파메일이지.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나오는데 이 각선미 아저씨가 피를 좀 흘리셨어. 이 피가 나오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싫어요.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은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이거 이 배틀이 또 살짝 들어갔는데 뭐 다행히 그렇게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서로 좋게 화해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나 이해한다. 나도 서로 얼추 화해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경찰이 출동을 해요. 이제 GTA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경찰이 뜨면 좀 곤란해져요 상황이. 아니 저쪽 갱하고 우리 갱하고 싸움이 났어. 우리끼리 해결을 다 봤어. 근데 경찰이 떠. 그럼 난 또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끼리 다 합의가 봐진 상황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경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또 여경은 출동 안 하겠지 이러실 수 있는데 남경 한 분, 여경 한 분 2인 1조로 오셨고 여경분도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셨냐, 두 분이 뭐 아는 사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이냐, 어떻게 된 거냐, 뭐 지금 뭐 유튜브 찍으시는 거냐. 강구 아저씨가 의외로 성실히 답변을 하세요. 뭐 아는 사이인데 잠깐 그냥 서로 기분이 상해서 잠깐 싸운 거다.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몇 명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2,400명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근데 이제 베테랑 남경 아저씨가 되게 유도리 있게 나도 유튜브로 봤다. 이거 뭐 그 겨루기 하고 뭐 그런 거 맞죠?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격투기 선수 하나 하고 이제 어디 동네에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하고 얼마나 센지 그 전투력 측정해주고 나중에 뭐 선수로 뭐 쓰고 뭐 그거 프로그램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강고 씨가 그럼 아예 이거 뭐 겨루기 하는 거 맞습니다. 그냥 연습 경기 하는 겁니다. 컨텐츠 찍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냥 뭐 서로 통화하다가 그냥 좀 감정이 격해져서 잠깐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분한테
요게 지금 폭행 사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 해프닝이 되는 건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서로에게 좋은 거. 서로에게 다 좋은 게 이제 경찰 아저씨도 안 피곤하고 진 각성미 아저씨나 이긴 강구 아저씨나 서로한테 다 좋은 게 아, 요 그냥 컨텐츠다. 그냥 뭐 잠깐 그 겨루기 한 거다. 연습 게임 한 거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이제 병원 그냥 차 타고 가시면 되긴 해요. 대련 유튜브냐고 물어보고 배경은 뒤에 오 육사 유치원생 모집 현수막까지 완벽함. 조용해 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응? 아우 야 나 근데 야 나 다리 부러졌다. 다리가 왜 부러져? 아까 나 혼자서 넘어졌잖아. 네가 때려서 넘어진 거 아니잖아. 아 다리 부러졌다 이러거든요. 이게 아마 최초 앞차기 할 때 이게 끊어진 것 같아. 여기서 앞차기 할 때 보세요. 이때 끊어진 거예요. 이때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쯤에 여기서 이제 호랑나비 한번 추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호랑나비 한번 추고 이미 이때 다리가 이상해 보이죠? 좀 뒤에 가면 이제 넘어지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싸움 잘해 보인다. 1.5배속 가니까. 빨로. 오, 스피드 좋아. 빨로. 하야이네. 1.5배속 정도로 봐야지 싸움 잘해 보이네. 언제 하냐? 이때도 지금 다리 이상하죠? 강구 오빠 왼쪽 다리 다친 거 아니야? 왼쪽 나간 거 같아 지금. 그래서 오른발 차기만 계속 한 거 같구나. 왼발 이상하네. 야 진짜 힘 빠지는 거 봤지 방금. 왼쪽 다리 힘 빠지는 거 보셨죠? 왼쪽 다리를 바닥에 디뎠는데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져 버리셨어. 어이구 이거 왼쪽이 나갔어요 이거. 각성미의 조음속 카프키의 십자인대 파열 디귿디귿. 이거 십자인대 파열일 겁니다 아마. ACL 전방 다침. 각성미 고타침 실질적 승자는 각성미 아니냐. 이게 좀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운동하는 두 남자가 주먹을 저렇게 휘두르는 거 보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알게 된다. 야 말을 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임마. 지금 한 명은 다리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한 명은 코뼈가 부러졌는데 지금 격투기를 배우지 않아서 좀 태가 안 날 뿐이지 폼이 좀 안 나올 뿐이지 파워는 기가 막혀. 파워는 좋아. 근육이 많아가지고 헬스인들이 어설프지만 들어가면은 이게 파워가 장난이 아니라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코뼈 부러지고 난리 난다고. 그냥 폼만 좀 안 나는 거야. 중딩 정도 복싱 경기 아니면 그 여자 복싱 경기 이런 거 봤지. 폼은 좋아. 막 팍팍 폼은 좋아. 근데 정타를 10대 20대를 맞아도 KO가 안 돼. 근데 헬스인들이 다소 이렇게 싸우는 건 있어. 이렇게 싸우는 건 있지만 하나 들어가면 KO라고. 어디 하나 부러진다고 바로. 그게 파워야 파워. 아마 처음에 오른발 앞차기 할 때 왼쪽 다리가 다쳤다는데 누가 봐도 치열한 결투였겠지. 십자인대 나간 것 같고 강고 씨가 아마 오른다리 킥력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왼쪽 다리 부상 때문에 킥력을 많이 못 보여준 게 아마 아쉬울 거야 이번 싸움에서. 아무튼 그래서 뒤에 이제 경찰 선생님 오시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싸움이나 맞짱, 격투기 이런 거에 근육과 무게는 힘, 파워인가? 이렇게 보니 철순이 형 안아줘요가 이해가 간다. 이제 장담하는데 저 둘이는 철순이 형 못 이겨요. 철순이 형이 저 둘이 놓고 벤치프레스 한번 자세 하면은 둘 다 안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 헬스인의 파워를 아시겠습니까? 철순이 형님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안화가 후두두둑. 강구 아저씨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코뼈가 후두두둑. 각선미 아저씨 카프킥 한 번 날릴 때마다 십자인대가 후두두둑. 복싱 경기는 클럽을 끼고 하잖아. 폼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십자인대 파열은 저의 공간 아님. 야 이 새끼야. 폼이 안 나는 거지 파워는 좋다고. 씨. 나가게 하고 콤 무너져서 새로 높게 세우면 되는 각선미가 실제로 이긴 거 아님? 혹시 모르죠. 이제 또 강구 씨가 치료비를 청구할지 거기에 따라서. 헬스계의 언더테이커 아님? 아무튼 헬스인들하고 싸움은 여러분 어디 터치만 나면 바로 끊어지고 부러지고 되는 거니까 헬스인들 얕보지 마세요. 다시는 헬스인을 얕보지 마라. 다시는 보디빌딩을 무시하지 마라. 논현동 카이도 황철수. 네, 그러면은 제가 격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격투기에 대해서 조금 소양이 좀 있다. 내가 격투기 좀 안다. 내가 맞짱 좀 떠봤다 싶은 분들 들어와서 뭐 소감 혹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운동하던 사람 입장에서 이번 싸움 소감. 잠시만요. 퍼들님 잠시만요. 지금 네? 너무 흥분해 계셔요. 지금 2023년 최고의 명경기를
보신 네. 후라 흥분하신 거 저도 10분 이해를 하지만 너무 흥분해 계시면은 의견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흥분을 네. 조금만 가라앉혀 주시고 자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부터 유도를 수련하고 지금 무에타이 수련하고 있는 퍼플러시라고 합니다. 아우, 아우, 자, 그렇군요. 자, 이번 경기, 아, 역대 할수 있는 현피, 대한민국의 모든 현피 중에서 1위가 아닐까. 어떤 면에서 아, 그런가요? 자, 보통 헬스인들은요, 주먹으로만 싸웁니다. 예. 벤치를 많이 밀기 때문에. 예. 발차기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강구 씨가 발차기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돌려차기도 예. 아니고, 프론트킥. 그렇죠. 어려운 프론트킥을 헬스인이 한다? 그. 이거는 이 스쿼트를 한 근육을 그대로 이용한. 말 그대로 헬스를 격투기에 사용한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의 실전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네. 프런트 킥을 우리가 보통 오지마 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밀어내니까. 근데 아, 네, 예. 그렇죠. 그럼 프런트 킥으로 각선미 씨를 밀어낸 다음에 어딜 도망가냐고 말하는 거는 뭔가요? 자기가 밀어놓고 아, 몸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아 그냥 반응해버린 거구나. 예. 그게 타격이 좀 있었을까요? 프런트 킥이? 아 없죠. 없죠. 근데 없는데 왜 감동하신 거예요? 없는데 왜 감동하신 거예요? 알잖아요. 이게 친구들 보면은 축구 잘하는 애들이 운동 잘하는 애들이 골 넣는 것보다 운동 네. 못하는 애가 골 넣는 게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고 씨도 네. 그렇고 각선미 씨도 그렇고 카프킥도 사용하시고 프런트킥도 사용하시고 네. 이런 현란한 기술에 좀 감동을 하셨다. 예 네, 그리고 네가 그라운드 상황에서 네. 강고 씨의 이 사이드로 빠지면서 바로 견누르기 사이드 포지션을 네. 잡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성기 브록 레스너의 네. 포지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1.5배 처음에 진짜 브록 레스너였습니다. 진짜. 거기서 요 유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견누르기를 강고 씨가 무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이에요? 아 이거는 무의식 쓴다 이거는 아니 그 어떤 동작의 무의식으로 나온 걸까요 헬스에서 테이블 당기지 않습니까 저는 비전문가긴 한데 강고 씨께서 사이드 포지션 잡으셨을 때의 느낌이 저는 약간 각선미를 폼롤러로 이용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광배근을 폼롤러로 풀 때 약간 요렇게 풀어요 네. 네. 그래서 폼롤러처럼 이용을 한 게 아닌가 역시 이거 야 강고 씨가 이게 헬스 지능을 격투 기증으로 이용했네요 이게 그럼 반문을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우리 헬스인들 싸우지 마시죠 네, 저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훈이가 또 격투기에 일가견이 있는 헬스인 그 다음에 아, 뭐 그럼요, 그럼요. 철순이 형님하고 맞짱을 뜨고 싶어하는 또 헬스인으로 유명한데 오늘 경기 어떻게 라이브로 보셨습니까? 아 예, 그 웹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황급하게 봤더니 네. 훌륭한 행동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되게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복서와 그래플러의 대결이라고 봤거든요. 이게 헬스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좀 사람들이 넘겨짚으시는데 초반 대치 상황을 보면은 그 왼쪽 분 각성민님은 센스 자체가 앞발이랑 뒷발 간격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아 저분은 복서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강고님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에 오른발을 앞발로 잡으시고 계셨어요. 보통 이제 유도나 레슬링을 수련하신 분들이 그런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죠. 강고님의 앞차기를 보면은 예. 이게 이제 무에타이에서는 DB라고도 하고 또 오블리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블리킥인지 뭐 딥인지 추를 타격을 하려고 차신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브라질리언 킥도 그렇고 애초에 타격점을 알아볼 수 없게 되게 견고하게 차셨기 때문에 어디를 차시는지 모른 보수의 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강고가 그러면 낭심 공격을 했으니까 치사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또 좋은 게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그쪽 약점은 사실 없는 거라서.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경사로 네. 해서 써가지고 그렇죠. 이제 처음에 파운딩을 당하셨는데 예.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드 스윕을 굉장히 쉽게 하셨거든요. 네. 굴러가지고 이제 가드 스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지형적인 이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재대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지에서. 지금 보실게요. 지금 왼쪽 다리를 딛는데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져 버리셔요. 그 기회를 네. 놓치지 않고 각선미님께서 턱을 한껏 들고 여기에 만약에 뭐라도 하나 들어갔으면 여기서 끝났겠네요. 턱을 한껏 들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강고 씨가 람머스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버티죠. 기회를 보죠. 아, 방금 카메라 무빙 보셨습니까, 여러분? 와, 또 이런 디테일이 있네. 지금 이 장면을 찍어주시는 분은 강고님의 여자친구분이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넘어졌어. 치사하게 각선미 새끼가 우리 오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서 프레임 안에 피사체를 못 잡게 되는 그런, 아, 이게 사랑이죠. 이게 러브야. 어네스트 호스트 밥샵 스트리트 파이트 버전 아님? 여기 지금 탑 포지션에 있는 각선미 씨의 좀 아쉬움은 좀 없나요? 좀 이제 니온 베들리를 좀 무릎으로 좀 몸을 누르던가 아니면 그렇죠. 네, 풀마운트로 좀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눌러놓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구님께서 몸무게가 20kg 정도 더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각도상으로 그 경사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각선미님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언덕이. 내리막이죠. 내리막이죠. 그래가지고 각선미님이 제대로 눌러놓지도 않았고 또 이제 강구님이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가드 스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리 봐도 재대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각선미님이 진 건 맞지만 저건 이 카메라 자체가 각선미님 쪽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자꾸 내리막 쪽에서 싸우지 않았나,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았나. 지금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각선미를 일주일만 훈련시켜주면 이길 수 있다, 재대결에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제가 일주일 훈련시켜 드리면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선미님. 20kg 차이가 나는데요, 몸무게가?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강고님이 분명히 그래플러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대치 상황을 보면은 왼손잡이시가 아니시라는 가정하에 오른손잡인데 오른발로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걸 보니까 레슬링이나 유도 베이스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의아한 게 상체를 굉장히 꼿꼿하게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본업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플러시긴 하지만 이제 다리 스탠스만 배우신 게 아닌가. 다른 거를 배울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다리 잡는 것만 배우고 다른 거는 이제 좀 지식이 부족하시다. 그래서 저 정도 그래플러라면 한 일주일 정도만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리벤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불리한 싸움을 하셨어요, 언덕에서. 여기가 지금 각선미님이 좀 아쉽게 허리를 너무 세우고 있는데 왼쪽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상 허리를 90도로 세우고 계신 거라서. 아, 그럼요. 네, 그, 강고님이 네. 이거를 원암 덤벨 프레스 정도로 이제 밀어버리시는 게 가능하겠죠. 저는 각선미님이 지금 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일주일만 시간을 좀 이제 서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대결에 임하시면은 ACL 파열 같은데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될까요? 아, 근데 강고님은 좋은 거 많이 들어가시니까. 어쨌든 오늘 뭐 총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평은 충분히 저는 이제 타격과 그래플러의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헬스쟁이들의 그런 떡밥 싸움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각선미님이 좀 이제 디스 어드밴티지를 갖고 싸움에 임하셨으니까 이런 걸로 기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하시는 게 좀 공평하지 않나. 너무 지형적인 이점을 살리셔서 강고님이 비겁하게 이기셨다. 비겁하게 이기신 거 치고 너무 이제 거들먹거리시는 게 좀 저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 비겁까지는 좀. 어쨌든 상우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메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고메즈. 아, 일단 저는 극진가라대 2단이고요. 일단 바로 좀 분석 들어가면은 일단 선미님은 일단 스탠스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 분은 뭐 복싱 선수 같다고 했는데 저는 요즘 유행하는 그게 MMA식 스탠딩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아래야. 근데 네. 일단 선배님이 아쉬웠던 거는 가드가 내려가 있어서 턱이 노출이 됐어요. 네. 턱을 좀 많이 들고 계시긴 이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광고의 주먹이 너무 느려서 일반인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수준인데 하지만 또 한 대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네. 둘 다 스탠딩 상황에서 주먹 유효타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어, 이건 마치 요르단전의 한국 유효 슈팅 같은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예. 유효 슈팅 0개. 예.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비매너로 되게 글러브 터치 없이 바로 앞차기를 했잖아요, 광고님이. 근데 이때 십자인대가 나간 걸로 저도 보거든요. 어, 무릎이 살짝 뒤틀리면서 왼쪽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날씨도 좀 추웠을 거고. 그렇죠. 어, 흥분해서 몸도 굳어져 있을 텐데 저는 광고님이 그 전에 그래도 스트레칭을 조금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앞차기 빡 하니까 십자인대가 나갔었을 것 같아요. 저기 바닥도 미끄러웠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게 이거 십자인대가 나간 게 아니었으면 승부는 진짜 더 지루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게 어쨌든 넘어 그 광고님이 그 십자인대가 나간 것 때문에 넘어져서 이제 어쨌든 경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네. 원래는 강고 씨가 레슬링을 배우셨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강고 씨를 못 잡았잖아요. 스텝이 밀려서.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잡으려면은 빈틈을 줘야겠다. 페이커처럼 약간 어. 낚시를 한 게 아닌가. 일부러 넘어져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오케이 바라던 바다 하고 잡고 그대로 뒤집고 경기를 끝낸 게 아닐까요? 아 근데 그러기엔 강고 씨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운 게 많이 보였고. 근데 그 틈을 이제 그 안 놓치고 이제 선배님이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채팅 보니까 이게 약간 비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글러브 터치 없이 전 앞차기 바로 한 광고님이 더 빅매너라고 생각하고. 어 이거는 어 저는 너무 의외인데 그 예전에 그 앤디 훅이 극진 가라데 수련자였지 않습니까? 심판이 브레이킹을 했는데 상대 선수가 앤디 훅 턱 주가리를 날려가지고 앤디 훅이 쓰러지고. 그때 약간 편파 판정으로 일본 선수를 우승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아, 정확히 말하면 일본 선수가 아니고 예, 프란시스코 휘리오입니다. 아 휘리오였구나. 브라질리언. 네네네. 네. 어, 근데 그때 그래서 편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인 최배달 선생님께서 극진 가라데이는 언제든지 실전 태세로 있어야 된다. 브레이킹을 했어도 어, 방어 태세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선수의 문제인 거다. 편파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 이제 극진식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선배님이 그래도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 광고 씨가 넘어갔을 때.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선배님이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와 그거를 뒤집은 광고님이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브록 레스너를 보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파운딩을 하잖아요. 그 근데 진짜 브록 레스너가 그 프랭크 미어랑 경기했을 때 그런 그 해머링 그렇죠. 같은 파운딩을 하는데 프랭크 미어 등 위에서 팽이 돌듯이 돌았던 그 브록 레스너의 움직임. 아 그렇죠 그렇죠. 강고님하고 지금 카톡을 잠시 나눴는데 네. 몸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니까 아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지금 멘탈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 때입니다. 아까는 이제 아드레날린 나와서 안 아프기도 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또 승리한 기쁨도 있고 이런데 한 15분 20분만 딱 지나가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거 씨,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네. 동작 몇 번 해보고 하면 힘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허벅지에. 지금 멘탈이 많이 힘드실 텐데 여자친구분께서 위로를 좀 잘 해주시고 이거 어차피 응급실 가도 뭐 없긴 하거든요. 오늘 냉찜질을 잘 하시고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CT 찍고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 아저씨 번고래 말고 매트콘 신경 쓰면 여자친구분이 대단하네요. 그거를 싸움을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제네시스 디자이너예요. 혹시 아세요? 그 레드필 이론에 나오는 제네시스 네. 디자이너라고 그 남자한테 여자가 완전하게 사랑을 느껴버리면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돼요. 이게 레드필이에요. 근데 이 진짜 와 대단하긴 하네요 여자친구분이. 네. 어 저는 광고님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인기야 싶기도 하고. 저는 이게 클레멘타인 이후로 이렇게 감동한 적이 없어요. 클레멘타인에서 아빠 이렇게 소리 지르던 거 이후로 아까 광고님이 넘어져서 파운딩 당할 때 그 카메라 흔들림을 보면서 어 너무 감동했습니다.
뭐 채팅 보니까 여자친구분은 울면서 찍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근데 이번 싸움은 광고우님의 완벽한 승리가 맞고. 하지만 매너 부분에선 조금 아쉬웠다. 탭을 쳤는데 그 이에 추가 타격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선미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 아니 각선미 씨도 코뼈가 나갔어요. 뼈를 내주고 뼈를 취한 거. 뼈를 내주고 인대를 취하긴 했어요. 인대 나간 게 손해죠. 그렇죠. 아무래도 뼈는 다시 붙는데 인대는 네네네. 거의 영구적으로 운동 능력을 좀 상실하죠. 네, 또 극진가라 때는 뼈 붙는 거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매진님. 네. 아까 제가 징그럽기 때문에 공개를 못해드렸는데 지금 각선미 씨 코가 어떻게 됐냐면 제롬르 반나같이 돼버렸어요. 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제대로 나왔다. 코가 엄청 휘어버리셨죠? 요거 이제 치료를 안 해버리죠. 코가 원래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코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었어. 코가 치지직인데? 지금 각선미 씨 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했다 하기에는 뼈가 나가셔가지고. 아 근데 제롬르 벤나 나 옛날에 봤을 때는 되게 민... 변호사님 편집자입니다. 변호사님 기상하시자마자 쌍방 폭행 법적 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무한대네. 자기 맵보면 30km 구간인데 국도였다면 광고 장담 못함 다리 다쳐서. 뭔 말이지 그게? 도로가 30km 구간 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국도였다면 장담 못함 다리 다쳐서가 무슨 말이지? 30km 구간이라 각선미 아저씨가 살살 달려다녀서 다행이었다는 거야? 100km 구간이었으면 더 빨리 달렸는데? 맞아 이거? 아 주먹 속도 제한이라고? 차오면 각선미 아저씨는 피할 수 있고 광고 아저씨는 그대로 못 피하고 가버린다는 거 아니요? 아 우측 차선에서 광고 아저씨가 등지고 있긴 했어요. 중간에 뭐 그 마티즈였냐 스파크였냐 빵빵 하더라고. 그분은 얼마나 놀랬을 거야. 새벽 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 집 앞인데 짐승 두 마리가 맞짱을 뜨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운전하다가 고라니 나온 거보다 더 깜짝 놀래요. 짐승 두 마리가 거기 싸우고 있는데. 와 그럼 각선미는 로드킬을 노린 거임? 디귿디귿. 2024년 아직 40일도 안 됐는데 사건 사고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2월 8일에 레전드 찍기 있음. 코리아 채널 뺏김 이제 당분간 레드킬은 당보다. 로드킬 FC 폼 미쳤다. 아니 이 새끼들은 누가 다치길 바라는 것 같아. 집에 있는 한 주먹 흐뭇. 야 근데 이거 진짜 10자인데 나간 거 어떡하냐. 이거 운동 4개월 동안 운동 못해. 형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싸우면 법적 처벌 안 받나? 위험은 저만큼 위험한데 크크크크. 꽃바지야 어디서 싸우든 처벌을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싸워야지 처벌 받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보나 희극이네. 부천에서는 일상이라 괜찮습니다. 어쩐지 그 경차 아저씨가 앞에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차가운 클락션을 빵빵 하니까 도리가 딱 비키니까 수웅 가더라고. 부천에선 경찰이 레프리한 거 어쩐지 경찰 선생님들도 당황을 안 하시더라고. 황철순 이제 누가 아이유 다시. 아까 라이브 보는데 바로 집 근처라 구경 가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었음. 21,048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현피를 목격했습니다. 로디를 보냈는데 몇 대 몇일까요? 아무튼 니들이 진짜 못됐다 진짜. 못돼 처먹어가지고 진짜. 한 주먹 빠따 들고 광고 병문. 아 근데 멋있었어. 악수하는 자는 슬램덩크 강백호 서태웅 짧은 가암 뒤에 등장하는 손돌이 식당 PPL 폼 미쳤다. 아 둘이 이제 듀오로 다니는 거 아니야? 광고 각선미 크로스 해가지고. 내가 아는 한주먹이라면 지금 강고한테 결투 신청한다. 솔직히 얘기할게. 한주먹 씨가 이제 앞으로 강고 씨가 자기 돌리면은 안 참을 것 같긴 해. 강고 아저씨가 자기 막 레슬링 했다고 맨날 뭐 차에 레슬링화 가지고 다닌다 맞짱 뜰 때 신으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센 척을 좀 했단 말이야. 한주먹 씨도 약간 의식을 한 것 같고. 이게 또 생활체육만 한 사람하고 엘리트 스포츠 한 사람은 좀 다르잖아. 근데 형 왜 우리만 쓰레기 만들어? 형도 이러다 둘 다 차에 치이면 재밌겠다 그랬잖아. 그 스그청이지.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한주목 씨가 이제 쓱 보고 방금 이거 내가 이기는데? 이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긴 해. 둘이 사이 나쁜 거는 좀 긴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땅튜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땅튜브가 금요일 날 방송해 줄 거야. 그 강고 씨한테 제가 원래 보통은 이럴 때 그냥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강고 씨가 잘 받아주셔서. 근데 제가 오늘은 왠지 심란하실 것 같아서 십자인대 나간 거는 큰일이에요. 헬스인들한테. 저도 아킬레스건 나가고 십자인대 나가고 뭐 다 나갔지만 이게 정말 슬퍼요. 헬스인들은 이게 다쳐서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슬퍼. 그래서 몸 괜찮냐고 여쭤보니까 아 다리 부러진 것 같아요.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혹시 통화돼요? 방송 중임요. 아니요. 부담돼서 오늘은 쉴게요. 네넵. 이거 지금 강고씨 제가 여태까지 본 강고씨 중에 가장 텐션이 낮아요. 이렇게 텐션이 낮은 강고씨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슬퍼. 십자인대 나가가지고. 십자 나가면 하체 아예 못하나? 뭐 하려면 하긴 해요. 요렇게 십자인대가 이게 하퇴뼈하고 대퇴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무릎 관절이 있고 여기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게 끊어지는 거예요. 뚝 하고 끊어져. 그러면 이렇게 돼요. 끊어졌잖아. 그럼 요게 너덜너덜 하겠죠.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요게 이제 신경을 건드리면서 뒤지게 아픈 거예요. 요걸 참을 수 있으면은 하체 운동 할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십자인대 끊어졌을 때 이거 재건술하는 경우도 있고 붙이려고 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잘라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힘은 좀 떨어지는데 통증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파서 못하니까. 흑자는 야차하지만 아 저는 싸움 안 하죠. 싸움 못해요. 저 참으면 관우지. 축구선수들 중에서 간혹 NBA 선수들 중에서도 간혹 이 십자인대를 그냥 잘라서 없애버린 후에도 선수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좀 순발력은 많이 잃는데 힘은 생각보다 크게 많이 안 잃어요. 대퇴사두근이 많이 발달을 해 있으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없어도 얼추 이제 기능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순발력은 확실히 많이 떨어지더라고. 듀란트하고 코비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죠. 저도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이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조금 더 큰 부상이긴 해요. 그 십자 인대 끊어진 것보다 건 끊어진 게 조금 더 큰 부상. 강고 씨 당분간은 이제 상체충 하겠죠. 아 격투기 선수하고 일반인들하고 싸움 안 되겠다고 느꼈다. 안전 안 되죠. 아 쟤들 저렇게 맞짱 뜨는 척한 지 오늘로써 지금 49일째야. 저기 세면은 진짜 사람 되겠어. 계속 저러고 안 떠 쟤들. 그냥 냅둬. 오늘도 그냥 일일 행사 하는 거야. 일일 이벤트 하는 거야. 쟤 둘이 하는 맞짱 최대가 팔씨름. 강고 옛날 김계란처럼 휠체어 타고 풀업 당기면 방송감 진짜 인정한다. 근데 그때 김계란 아저씨는 머슬업을 했잖아. 휠체어 타고. 휠체어 타고 풀업은 누구나 다 하지. 김계란은 머슬업을 해버렸단 말이야. 송기훈한테 조언 받으러 갈 듯. 송기훈 씨도 격투기 수련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아예 운동 금지, 4개월 차부터 재활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미친놈이 3주 만인가 헬스 시작했죠. 근데 저도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2주 만에 운동 시작하긴 했어요. 바로 벤치하러 갔더라고. 전 바로 턱걸이 하러 갔는데. 헬스하게 될수록 더 몸 사리게 되는 것 같아요. 헬스를 하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안 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처럼 맞짱 뜨다가 인대 나가요? 3-4개월을 운동을 못해. 재활까지 하면 6개월은 그 부위는 못하는 거야. 고중량 스쿼트 할 때까지 6개월 걸립니다. 이제 만약에 사고 쳐서 뭐 감옥이라도 가? 근손실화. 헬스장 못 가. 그러니까 헬스를 하면은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착해요. 생긴 것만 이렇고. 십자인대 아니고 발목이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 있거든요. 오른발을 쓸려다가 왼발 디딤발이 이렇게 접질러 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디뎌야 되는데 이렇게 디뎌서 이렇게 접질르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돼서 여기 발목 바깥쪽 인대가 끊어지거든요. 저도 이 부상도 당해봤어요. 저도 다양하게 많이 당해봐서 저는 축구하다가 그랬는데 발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행이다. 발목이면은 레그 익스텐션이 가능하단 말이야. 무릎이면은 이게 진짜 4-5개월 하체 못한다 봐야 되는데 발목이면 익스텐션 됨. 인대는 훈련으로 두껍게 못 만드나요? 인대는 안 되죠. 헬스 유튜버 뭐 파워리프팅 유튜버 중에 파워리프팅 하면은 인대 강해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밑에 댓글 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님 강해짐 나 강해졌음 이래가지고 이제 욕 많이 먹었던 분이 계시죠. 저도 왼쪽 발목 인대 고질병이 있거든요. 하도 많이 접질러가지고 축구할 때. 아 쟤들 안 한다고.
오세요 누구야? 영상보니 강고 씨는 양쪽 무릎 둘 다 작살 나신 것 같은데 오른 무릎을 쩔었다가 왼쪽 무릎 쩔었다가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럼 왼쪽은 발목이고 오른쪽은 십자인대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 강고 운동 쉬어야 함 각선미 코치료할 겸 이뻐지기까지 가능 각선미 승. 네 그렇긴 해요. 예전에 임창정 씨가 창정이 형이 무슨 촬영하다가 코뼈가 부러지셨거든. 그 부러진 김에 코 수술을 하셔가지고 잘생겨졌어. 야 디코 들어와. 퍼플 넌 왜 또? 아 저 그 흑자형 그 그 사람이 운동 배웠다고 계속 뭐라 해가지고 제가 그럼 원순이 말고 저 사람한테 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넌 안산 샀는데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흑자형한테 서로 저희가 번호 좀 보내고 둘 다 개인 번호 맞으면은 제가 안산으로 갈 테니까 그 번호만 좀 중간에서 좀 중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해줄게. 네, 저 지금 번호 보내겠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그 왜냐면 저 사람이 가짜 번호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 번호 맞는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피프라. 네. 너 왜 싸우려고 그러는 건데? 아 갑자기 뭐 원순이랑 서로 만나나 했는데 갑자기 뭐 싸우자고 해가지고 뭐 그냥 파리니까 해봐야. 어필이 채팅으로 계속 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서는 뭐 싸운다고 하니까 또 구경 오겠다 심판 보겠다가 막 은둔 고수인 척 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럼 님이 하실래요 하니까 하겠대요. 하겠다고 하니까 하면 되지. 아니 하자. 아니 너넨 싸울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아니 그 은둔 고수인 척 무슨 뭐 은둔 고수인 척 하니까 그냥 뭐 하자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하면 되죠. 퍼플님 그죠? 적이라니 나만 너무하네 속은. 님 운동 계속 고수시니까 하시죠. 골 하면 되지. 제가 갈게요 심지어. 저 지금 씻고 오겠습니다. 보내세요 흑자일스님한테. 지금 한다고? 퍼플님 저 지금 씻고 올게요. 하시는 거죠? 번호 보내셨나요 흑자일스님한테? 아요. 무한 컨텐츠 폭 미천님. 아 진짜 흑장님. 번호 보내면 될까요? 퍼플아 근데 너 지금 약간 후회되잖아. 그냥 접어. 아무도 몰라. 야 지금 설날 앞두고 지금 새벽 4시 51분에 맞짱을 왜 뜨는 건데 대체. 아 좀 흥분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운동 끝나고 나니까. 아니 너 지금 간고 네. 각선미 본 다음에 너 너무 지금 흥분해 있어. 아 그럼 아 퍼플님 그냥 됐고 해요. 아. 흥분 바로 안 치지 말고 해요. 저 지금 저 이거 아드레날린 풀어야 되니까 그냥 해요. 아니 상훈 아까 말씀했지. 그 뭐냐 그 마우스피스만 끼고 맨손으로 하는 걸로 해요. 맨손? 아니 상훈이는 아이, 우리가 깡패도 아니고 이 사람아. 아 핸드렛만 감고 해요. 그러면은 아니 계속 채팅으로 긁더만 님 저랑 알아요 모르잖아요. 님 나름대로 운동부심 있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그거를 푸세요 운동부심을? 예? 아까 그러니까 하시 아 그냥 하시죠. 그냥 하고 말할 거면은 한번 하고서는 끝나고선 말하시고 일단 하시죠. 퍼플아 너 지금 네.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고 있잖아. 아까는 홧김에 네. 한다 했는데 현 차가 오고 있어. 현 차가. 그렇지. 야 지금 네. 목요일 새벽 4시 52분에 미쳤다고 맞짱을 뜨냐. 얻는 게 뭔데 그래서. 아 없네. 그냥 상훈 씨. 적당히 사과하고 그냥 끝내자. 상훈 씨. 제가 긁은 거 죄송합니다. 아 됐다. 아 좋다. 이게 남자야. 알겠습니다. 우리 좀 평화롭게 서로 대화합시다. 왜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해요 인터넷상이라고. 상훈아 쿨하게 받아주자. 아까 4.8초 네. 만에 화해하는 거 안 봤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급발진해서 죄송합니다. 아우 훈훈하다. 아우 좋다. 원순이는 결국 안 들어온다는 게 킬포 1. 정작 상훈이랑 맞짱뜨기로 한 원순이는 안 들어오는 게 킬포라고. 괜히 퍼플이만 씨. 어쨌든 오늘 뭐 방송 급하게 켰는데 또 3000분 이상 또 보러 와주셨어요. 새벽 4시에. 여러분도 진짜 대단해요. 어디 그냥 싸움 났다 하면 그냥 막 개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씨. 대단하긴 해. 나도 대단한데. 근데 또 이게 또 인생 사는 맛 아닙니까? 싸움 나면 구경하고 누구 또 잘못됐다 그러면 어차피 나만 아니면 되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다들 그러고 삽니다. 확실한 건 축구보다 재밌긴 했어. 그리고
클린스만보다는 내가 나았던 것 같긴 해. 어? 만약에 본인 코표와 무릎 린대를 내주며 볼거리를 제공한 식당 광고를 위해 희생한 두 분이 대단하네. 간고 씨가 혼자서 아무 터치 없이 혼자서 호랑나비 하면서 넘어졌을 때 각선미 씨가 이 새끼 다리 다쳤네 하고 얼굴 쪽으로 가서 파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체 쪽으로 가서 무릎에 파운딩을 먹였으면 어땠을지. 그랬으면 레전드긴 해. 하체를 조졌어야 되는데. 아, 혼자 호랑나비 한 게 아니고 셀프 가드 간 거라고? 아, 노게이라야 뭐야? 안토니오 이노키야 뭐야? 그러니까 무릎에다가 바로 해머링을 갈겼으면은 몰랐는데. 아. 맨 처음에 간고 혼자 무릎 나가고 각선미 그대로 튀었으면 간고 화병 나서 죽었을 때. 미치겠네 저거. 어, 아,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도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었다. 아니 왜 얼굴을 공격하지? 다리를 공격했으면 됐잖아. 근데 나조차도 고정관념이었어. 왜 공격을 하려고 하지? 다리를 다쳤으니까 도망가버리면 되는 건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리고 각선미TV니까 바로 앞에서 소녀시대 다리 춤추고 전투는 패했지만 전쟁을 이기는 게 그런 거구나. 어. 광고 다리 다쳐서 못 따라올 때 소녀시대 각선미 춤 춰버려. 오늘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출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얻어 걸렸을 때 이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질 때가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냐? 여기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여기 순돌이 진짜 노났다 진짜. 싸움을 끝내고 서로 화해하고 걸어가는 이 멋진 남성. 새벽에 PPL 해주셨는데 삼겹살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싸우고 4.8초 만에 화해하고 순돌이 앞에서 회포 푸는 이 두 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남장기라. 순돌이 성지순례 가야 돼. 요 집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집에서 쉰 건데 순돌이가 다 먹었네. 이것도 다 운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 이 가게 앞에 있는 여기 평상에서 쉰 거거든요. 근데 PPL을 순돌이가 다 먹었어. 와. 이름도 중요해. 이래서 이름이 순돌이잖아. 조만간 헬겔 성지 순례 장소 되겠네. 순돌이 십자인 대구이. 지금 무슨 일이야? 스쿼트를 못 한다고. 광고 도가니다. 각선미 코뼈 국밥. 코뼈 해장. 순돌이 옆집 개성 찹쌀 순대 사장입니다. 속상합니다. 개성 찹쌀 순대야? 아 저기 너무 아쉽다. 야 코뼈 해장국 진짜 뒤진다. 자대요. 폰까지 완벽하다. 코뼈 해장국. 광고 도가니탕. 아씨 이게 싸우면 안 돼. 그 와중에 순돌이 2층 신통위원 정형외과에. 씨. 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야 거기서 4시간만 기다렸다가 진료 받자 거기서. 근데 그 와중에 3층은 내추럴 헬스장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잊지 말아주세요. 파워에이드님. 아 나 진짜 아 이걸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웃긴 게 저기 저 둘이 저렇게 싸우고 여기 보면 여기 빨간 의자 있죠. 여기 앞에서 이제 서로 회포를 푼단 말이에요. 서로 속 얘기도 하고 화해하고. 근데 거기 딱 앉으니까 강고 씨 여자친구분께서 강고 씨한테 파워에이드를 우리 오빠 수분 손실에 예민한 거 알아가지고 지바겐에 파워에이드랑 막 부스터랑 막 에페랑 다 있단 말이야. 급할 때 쓰려고. 아 근데 이거 대단한. 난 이게 사랑이라고 봐. 보겔 염글 보니까 파워에이드 안 치우고 그냥 감. 야 그거 빨리 주워서 경매 올려봐. 모른다. 시범이랑 광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광고가 입된 파워에이드 그대로 마시면 도핑 걸리니까 내추럴 분들은 조심하세요. 어, 이따가 밤에 봅시다. 오늘 라이브 방송 있는 날이죠. 이따가 10시 반에 봅시다. 빠바이.